Follia,
예전에 한 여고생이 왕따를 당하는 괴로움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괴로움을 호소했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여고생이 마포대교에서 이틀 연속으로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가 구조됐습니다.
첫날 경찰에 설득당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날 또 마포대교를 찾은 겁니다. 대구에서 친구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4살의 중학교 남학생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리포트는 실제 학교 폭력을 겪었던 한 여고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또 그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얼마나 컸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라디오 전기선으로 김군의 목을 감고 물고문을 하는 등 가혹 행위와 학대를 서슴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군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여고생이 왕따를 당하는 괴로움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괴로움을 호소했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놀리는 딸 친구 16명의 스마트폰 대화방 메시지였습니다. 스마트폰 대화창에서 여러 명이 한 명을 골라 욕설을 하면서 공격하는 걸 일명 떼카라고 합니다. 한 여고생이 자신이 받은 욕설 문자를 부모에게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14일 고등학교 1학년인 강모 양이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뒤 강을 바라보고 서 있는 16살 김모 양을 발견했습니다. 투신 자살을 직감한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도 돌려보냈습니다. 오기 전에는 그냥 경북 영주에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진 것과 학교폭력 전날 김양을 구조했던 터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은 학기 초부터 수시로 괴롭힘을 당해 경찰은 새 학기를 맞아서 한 달 동안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고 경찰이 단속을 하지만 학교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양주에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공격하는 한 여학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또 가족들이 경과의 학교를 얼마나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방관자 애들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방관하지 않고 저에게 괜찮나라고 이 한마디만 해줘도 저는 아 쟤는 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옆엔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자살이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난 진짜 살아서 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Thank you.